최악의 상황도 육바라밀로 한번 바꿔보세요. 그 경험이요. 여러분 업력을 뚫고 나오는 경험들이 될 거예요. 그전에는 업력대로 지금 살고 계세요. 내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산다는 건 업력대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. 과거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믿음대로 살고 있다. 여러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업력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고요. 그런데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거 특징이 뭐냐? 그거 왜 하세요? 할 때 과거에 해왔던 버릇이 그래서 해요가 아니라 자명해서 해요. 그러면 그건 도력이에요. 업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명해서 하는 거는요. 지금 우주에서 그대로 하느님의 빛, 비로자나불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결정한 거거든요. 육바라밀에 맞게 결정하시는 건요. 업력 때문이 아니에요. 자명해서 한 거니까 도력으로 결정하신 거예요. 육바라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. 카르마를 경영할 수가 있게 돼요. 업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업력을 자명한 도력으로 이제 경영할 수 있게 돼요. 업력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그동안 내가 쌓아온 카르마기 때문에. 그 방향을 그런데요. 살짝 틀어줄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이. 나와 나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. 나한테만 유리하게 틀면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. 남들이 아마 잡아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. 여러분 성공을 저주할 거예요. 제가 성공하면 우리 다 망하는데 하고. 근데 여러분이 항상 나와 남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수를 자꾸 취하면요. 상대방들이 응원해 주게 됩니다. 저 사람이 살아야 나한테도 뭔가 떨어지니까요. 그런 카르마를 만드시려면 업력으로는 안 되고 도력이 있습니다. 업력은 알아서 굴러가는 거니까 도력으로 그 거대한 업력을 경영하셔야 돼요. 욕하고 싶어 죽겠을 때도 업력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한번 시원하게 뱉어봐 할 때 도력으로 지금 그거는 이 상황에 맞지 않아, 자명하지 않아 라고 막으실 수 있는지 이런 작은 실험을 수신제가 치국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실험을 해보시다 보면요. 자, 뭐가 좋냐. 여러분이 직접 이 우주에 나아가서는 이 우주고 여러분이 가정과 국가에 직접적으로 카르마의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. 두 번째,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내공이 쌓이잖아요.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. 여러분이 안 해보시면 안 생겨요. 육바라밀 제 강의로만 듣고 육바라밀 좋다 하시면요. 거기서 멈추잖아요. 그러면 가장 문제 있는 정치인 볼 때도 저 사람이 육바라밀 잘하겠네 이런 오판을 합니다. 이해되세요? 그 사람이 조금만 감언이설 해버리면 속아요. 근데 여러분이 육바라밀 가지고 실제 실험해 보신 분들은요. 눈빛만 봐도 알아요. 저 사람 육바라밀 할 생각이 없구나.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.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도 바꾸는 얘기죠. 나아가서 인류가 바뀌어요. 그러면 우주도 바뀌는 거예요. 자, 이 간단한 비결이 육바라밀에 있다는 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대승보살의 길이라는 겁니다.